아, 뭐 하고 계세요? 태양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 태양을 피우고 있어요? 오늘 또 아주 촬영이 아주 걱정이 되는 날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오늘은 911? 오늘 제 드림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공개하지 못했던 제 스포츠카 911. 이거 꿈 아니지 근데? 꿈인가? 한 대 맞아야 돼. 한 대 또 맞아야 돼? 제가 항상 영상으로만 얘기했던 저희 드림카 911에 뚜껑 닫혀야 돼, 열려야 돼? 열려야죠. 열려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박스터는 안 돼. 왜냐? 난 등치가 있기 때문에 911 정도는 타줘야지. 지금 포르쉐 매장 가면은 이거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줄 알아요? 1년 반. 아하이. 2년? 아하이. 3년? 아하이. 4년. 4년이면은 어느 정도냐? 군대를 재입대해가지고 갔다가 온 다음에 다시 한번 입대했다가 오던가 아니면은 간부가 돼도 그거보다 적게 일할 수도 있어요. 어머. 그 정도로 지금 기다려야 되는 차예요. 그리고 거의 중고로도 진짜 없어서 못 사는 차. 이게 원래 중고로 1억 9천에 나왔는데 차주분이 얼마에 사신 줄 알아요? 얼마예요? 2억 2천. 프리미엄을 3천을 더 준 거예요. 거의 만 몇천 킬로를 탄 거를.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구하기 힘든 차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오늘 나오는 차주는 과연 이 차를 왜 샀을까를 떠나서 일단 몇 살일까? 우리 채널은 잖아 그래도 911 감수해서 딱 얘기해줘야지. 30대? 어? 27 27살입니다 여러분들. 야 27살에 911 4S 까브리올레를 타더라고요. 과연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카푸어인가? 근데 911로 카푸어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나가는 돈이 얼만데. 여러분 아닙니다, 본인의 완전 능력으로만 산 차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찾아온 차주성가 컨텐츠, 27살에 911, 그리고 한 달에 버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진짜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런 돈을 벌 수가 있는지 우리 특히 20대 분들 오늘 좀 많이 봐주세요. 이걸 보고 꿈과 희망을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까 만나뵙고 꿈과 희망을 살짝 키웠거든요. 오늘 911의 차주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너무 이쁘다 내 드림카. 이거 좀만 구경하다 찍으면 안 되나? 어, 좀 이렇게 좀 볼게 이렇게. 어어. 아이고. 어 뭐야? 아 뭐 하고 계세요? 태양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 태양을 피우고 있어요? 오늘 또 아주 촬영이 아주 걱정이 되는 날이에요. 아, 원래 이런 스타일이에요? 원래 설정이에요? 뭐예요? 설정 아닙니다. 원래 제 스타일이었어요. 아 원래요? 아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아 잠깐만. 저 만나자마자 이 반짝거리는 거 뭐죠? 아 이거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뭐. 아 그냥 시계? 예 그냥 시계. 저는 이렇게 그냥 핸드폰으로 보는데 핸드폰은 어디 갔냐? 에헤이. 아. 일단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27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오늘 차주성가로 나왔잖아요. 예. 누가 봐도 카푸어 컨텐츠 같은데? 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아, 진짜요? 원래 방송인이셨나요? 뭐 그쪽도 일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아니 저 청년은 뭔데 저렇게 911을 사서 차주성가로 나왔을까? 아 이제 너무 컨셉 안 잡으셔도 돼요. 이제 평범하게 하셔도 돼요. 네. 지금 그럴까요? 거의, 네, 컨셉이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계속. 이런 편하게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단 투자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투자 같은 경우는 코인 주식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쪽은 제가 이제 부가적인 수입이고, 네. 주 업무는 회사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네. 뭐 어떤 회사예요? 주식을, 네. 가입을 해서, 네. 이제 수익을 내준다는 업체들이, 네, 네. 이렇게 많은데 실제 수익이 안 나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환불을 좀 도와드리는 그런 업체를 좀 운영하고 있어요. 저 예전에 그 게임하던 거 그것도 좀 환불 안 되나요? 현질 게임은 거? 아 그거는 네.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제가 그 전설의 검 하나만. 아, 이 차는 어떤 방식으로 샀어요? 일단 뭐 현금 1억 정도 넣고. 현금 1억 정도요? 네, 나머지 할부로 들어가서 한 달에 월납입금 한 260 정도? 누가 봐도 카푸어 포즈인데 이게 되게. 아, 이거는 절대 카푸어 포즈가 아닙니다. 이거 제 시그니처입니다. 아, 거기에 보험료는요? 보험료가 1년에 제가 650 정도 냈으니까. 네. 네. 1년에 650? 네. 그리고 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기름값 얼마나 나왔나요? 제 그 스타일이, 네. 좀 쏘고 다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한 일주일에 한 35만 원 정도? 35만 원? 35만 원. 그러면은 한 달이면 거의 130, 40 나가네요. 뭐 그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아, 야 이거 카푸어가 도전했다. 이것도 큰일 나는 차네. 아 이거는 카푸어들이 넘볼 수 없는 차기 때문에 이걸 산 겁니다. 하차감 장난 아닌가요? 하차감으로 산 거죠. 아 웬만한 건 제가 다 얘기하는데 911은 제 또 드림카여가지고, 네. 또 하차감을 그냥 실제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장난 아닙니다 하차감.
아 근데 중고로 산 거 치고는 네. 블랙이다 이거 베이지 시트 진짜 잘 골랐네. 아 그럼요. 그죠? 네. 요 뒷좌석에도 이렇게 사람 뭐 태우고 그래요? 뒷좌석에도 사람 태웁니다. 이거 어. 충분히 태웁니다. 이거. 아 저는 이거 타면 거의 카트라이더 되거든요. 얼굴이 여기 네. 있잖아요. 여기 요 유리 바깥으로 나와요 이렇게. 유리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전 이걸로 안 봐요. 진짜 제가 이거 사고 싶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돈 벌었지? 봐요. 그래서 뭐 한 달 수익이 어느 정도 돼요? 얼마나 벌어요? 수입 뭐 회사 수입도 있고 뭐 부가적인 투자 수입도 있는데 총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번 타산 봤을 때 한 4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또 4천? 와 저는 차수성은 왜 다 형들만 나오지? 아, 형 소리가 나오네. 원래 시계 때부터 바로 형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제 너무 그러면은 구독자분들이 뭐라 하니까 참고 있었거든요 겨우겨우. 이걸 완전 본인 능력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이런 돈을 벌게 됐어요? 일단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네. 굉장히 이렇게 사업적인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네. 고구마 판매도 이제 동네에서. 아 고구마 판매? 네. 군고구마? 네 군고구마 판매. 어 나 했었지. 고구마랑 과일 다 팔았지 나도. 근데 아, 왜 결말이 달라? 결말이 달라? 왜 결말이 달라? 저 같은 경우는 직접 판매도 했지만 네. 사람을 썼습니다. 아. 친구들을 써서 네. 시급을 주면 그때 당시 시급이 한 4,300, 500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5,000원 줬어요. 아 네. 해서 친구 두 명 써서 일하고 그럼 저는 또 다른 통 고구마 통을 사가지고 그쪽에서 또 하고 두 가지 수입인 거죠. 그때부터 고구마의 프랜차이즈와? 그렇죠. 포르쉐는 솔직히 앞모습보다 전 뒷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 맞습니다. 뒤에서 다른 차들이 쫓아올 때 이 간지. 그렇죠. 나 성공했다. 그 롤렉스 팔 바깥으로 내놓나요? 그거는 안 합니다. 아 혹시나 칠까 봐. 아,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런 건 안 합니다. 아 그 정도까지는 안 해요? 아 그 네. 정도는 안 돼요? 아 그렇네요. 아 저분이 오늘 좀 원래 저런 스타일로 나왔는데 아까 악수할 때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해도 갑자기 카메라 들이대니까 바뀌네. 아 그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렇게 계속 일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군대 가기 전에도 이랬고 군대 전역하고 나서도 이랬고 계속 어떻게 하다 주식에 뛰어들었어요? 일단은 뭐 아버지가 제일 컸어요. 아버지께서 네. 주식을 하시는 게 제일 컸고 네. 나라면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돈 벌려면 주식이다라는 게 컸어요. 제일. 아 그렇게 해서 주식으로 계속 잘 벌었어요? 아니죠. 주식으로 많이 더 힘들어봤고 많이 더 네. 벌어봤고 했는데 네, 네. 사실 힘든 게 더 많았어요. 주식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제 방식을 알게 되다 보니까 돈과 시간만 있으면 돈을 벌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네. 네, 지금은 좀 꾸준하게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회사예요? 유사 투자 자문업이라고 네. 이제 주식 가입 권유를 하는 회사예요. 네. 그런 회사들은 네. 이제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만큼 수익을 내주겠다 이런 회사. 네. 근데 저가 20살 초반에 거기 실제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럼 문자 엄청 많이 와요 지금도. 아 무지하게 와요. 아무리 차단해도 와요. 예, 뭐 지금도 전화 옵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입 권유하는 거는 네. 웬만하면 이제 가입비를 받기 위한 것인데 저는 당연히 몰랐죠. 그래서 가입을 하게 됐는데 수익은 커녕 마이너스 30% 40% 이렇게 좀 떨어지다 보고 해지를 요청하니까 이제 해지를 안 해주는 겁니다 거기서. 아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다. 영웅심리가 좀 발동해가지고 내가 이거는 박제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직접 해지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환불이야 환불? 그렇죠. 환불 받는 방법을 공부를 하게 되고 이 방식을 알게 되고 나서 아 이거는 나만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걸로 수익도 창출하면서 모든 사람들 도와주자 해서 만든 게 저희 회사입니다. 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환불도 받아주고 환불 받아드리는 게 주 목적이에요. 직원들은 몇 명이에요? 지금 17명 정도 있고. 17명? 네. 아니 17명 아니고 사장님 18명이죠. 18명인가요? 네, 사장님 식사로 가시십니다. 18명입니다. 아, 오늘 뭐 감자탕 먹을까? 네, 18명이라고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 18명으로 가시죠 오늘. 그리고 저 이따가 갈 때 이거 셀카도 한번 찍어봐도 돼요? 아 그럼요. 네, 한 번만 올려볼게요. 예, 예. 제 차인 것 같이. 아 그럼. 네. 그런 거 한 번만 이렇게 해보는 게 제 이 차를 사는 이유잖아요. 네. 911 같은 경우는 왜 사시게 된 거예요? 일단 911 같은 경우는 제가 네. 사실 맥라렌도 봤었어요. 일단 뭐 다 필요 없고 꿈이잖아요. 아 그렇죠. 꿈에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슈퍼카와는 다르게 얘는 드림이라는 그게 있어요. 그럼요. 저도 이게 정말 드림카라서 열심히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개콘에 나온 그 무설자들 네. 누군지 알죠 지금? 개콘에 나오던 옛날에 누군지 알죠? 제가 그 사진 같이 편집해서 좀 넣어줄게요. 일단 제가 네. 주식으로 처음 들어가서 네. 수익을 받긴 받지만 일단 시드가 작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일단 주식을 손해를 볼 수도 없고 수익만으로도 볼 수도 없어요. 네. 근데 손해 볼 때를 얘기하자면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네. 일단 주식에 들어간 돈을 빼지도 못해. 그렇죠. 그리고 당장 A4 용지 뽑을 돈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이 없었다고요? 300원, 400원도 저금통에서 뺄 정도로 돈이 아예 없었어요 그때는. 부모님의 지원도 못 받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부모님의 지원은 감사하게도 이제 밥 해주시는 거. 아 밥 해주시는 거? 네. 집에서 빨래 좀 해주시고 네. 그런 정도지 제가 이제 삶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제가 도움도 받지 않았고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몇 살 때였어요? 진짜. 그때가 23, 24살 때 정도 됐습니다. 23, 24살 때? 네. 저거 5천 원은 있었는데
좀 어떻게 타계에 나갔어요? 일단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에 그냥 무작정 가서 네. 이제 래프팅이라고 있습니다. 아, 래프팅. 래프팅 자격증을 따서 네. 강사로도 일하고 뭐 나중에 추후에 제 꿈도 래프팅 그 사업 차리는 것도 제 꿈입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서 꿈을 키워나가고 돈을 벌면서 차근차근 벌면서 주식에 넣어놓고 코인에도 넣어놓고 하니까 코인이 사실 수익이 좀 많이 됐어요, 그때. 네. 그래서 그 돈으로 계속 굴리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 그 굴리기 시작하고 네. 그러다 회사까지 좀 이렇게 차리게 됐고요. 그렇죠. 코인이나 주식 수익은 궁금하지 않아요. 네. 좀 능력으로 회사를 차리셨잖아요. 네네. 요 회사로는 한 얼마 정도 벌어요? 일단 회사 수입으로만 한 달에 한 3천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아, 3천 정도? 네.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서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복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라 생각합니다. 아, 인복이 좋다? 네. 야, 이건 또 직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대면 사실 27이어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 오히려, 그런 많고. 오히려 제가 도움을 드리는 중이에요 지금. 아, 어떤 도움을 드려요? 일단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씩 드리고 있고. 왜냐면, 500만 원이요? 네, 500만 원 정도 드리고 있어요. 동생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달에 50만 원 정도씩 많진 않지만 네, 네 50만 원 정도 주고 있고. 야, 오빠를 엄청 좋아하겠네.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집안의 거의 기둥이네요 현재. 아, 뭐 그렇게 가장이니까 제가. 아, 이제 아까 그 태양 피하고 이럴 때 모습하고 살짝 다른데요? 아, 그럼요. 아, 제가 11살 때 아들 낳았으면 이 정도니까 저를 아버지라 생각하고 계좌번호 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성장하는 도움이 많이 컸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도움이 아...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재산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27살에. 재산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이 로렉스 뭐 이런 것도 재산이죠. 뭐 그렇죠, 이것도, 뭐 이것도 재산이고 총 한 1억 8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 대단하다. 와, 진짜 27살에 1억 8천. 더 많은 분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20대에 부스터가 올려서 보통 3, 40대 이렇게 큰 돈을 벌어요. 20대부터 1억 8천이 있기는 진짜 말이 안 돼요. 전 27살에 1,800도 없었거든요. 아, 이건 진짜 대단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시계만 지으려고. 악수 그만해. 이제 요거 구경하려고요. 알바는 뭐뭐 해봤어요? 알바 진짜 많이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못 네. 해본 것도 많이 해봤고, 주스 짜는 알바, 뭐 네. 래프팅 강사, 방송 나가가지고 까메오 이런 것도 해보고. 네. 실제로 까메서 까메오는 아니고요. 너무 재밌는데요? 집이나 또 부동산 이런 건 어때요 현재? 그래서 지금 그거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집도 또 사야 되잖아요. 사야죠 집도. 네, 지금처럼 벌면은 집도 네. 금방 살 것 같은데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저축도 좀 하세요? 저축 많이 하죠. 사실 저축이라보단 투자 쪽으로 넣는 거라서 네. 투자랑 저축을 저는 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911 타기에는 지금 너무 공사 현장인데요? 아, 괜찮습니다. 뭐 여기서도 가오가 사는 차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911에 어때? 장점 뭐가 있어요? 진짜 완벽하다. 완벽하다? 그리고 다른 차 타다가 이 차 타면은 그냥 느낌 자체가 달라요. 운전하는 느낌 네. 자체가. 경험해보지 못한 느낌이기 때문에 네. 다르고 단점 같은 경우는 너무 완벽한 게 단점이에요. 다른 차를 못 타겠다 이런 느낌? 아, 다른 차를 못 탈 정도요? 다른 차를 정말 못 타요. 우리 지금 우리 네. 또 그 힘든 20대 분들 있잖아요. 네네. 요즘에 경제 진짜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취업도 어렵고 네, 맞습니다. 그러자고 뭐 사업하자니 그것도 뭐 자본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솔직히 좀 터무니없는 조언들만 내놓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네. 또 카푸어분들이 많이 양성이 돼요. 네네. 그렇지만 또 차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좀 더 이제 자기 발전을 하거나 갑자기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렇게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하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뭐 열심히 해라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돈을 잘 번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거 잘 떠나서 일단 네. 어떤 일이든 간에 네. 한 가지 일에 2년 이상 무조건 일을 하십시오. 네. 최소 2년. 적성에 맞고 안 맞고는 2년 이상을 해야지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2년 네. 이상 딱 하고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전문가가 되세요. 전문가 돼보고 여기를 토대로 파생되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서 회사를 차리던지 네. 저는 그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나볼게요. 와우, 갑자기 오! 이건가요? 갑자기 차가 야생마가 되는데요? 제 표정도 바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자세로 어떻게 포르쉐 뒤에 안 앉아봤죠? 아, 지금 처음인데 느낌 좋네요. 아, 느낌 좋아요? 우리 구독자님 나이대에 카푸어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나쁘게 네. 생각 안 하고 네.
해볼 거 다 해봐요. 다 해볼 네. 거 다 해보고 네. 자기가 느껴야지 차에 네. 꽂히면은 남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그거 절대 못 바꿉니다. 아, 네, 그냥 해볼 거 해보고 네. 자기가 기름도 못 넣어보고 보험비도 못 내보고 신용도 분량 대보고 아, 네, 자기 책임이지 뭐. 그래도 그런 분들한테 좀 살짝 나름 네. 조언을 좀 줄 수 있다면요? 조언 줄 수 있다면은 네. 적당히 해라. 아, 적당히 해라. 다 좋은데 적당히 네. 해라. 출근할 때도 선글라스 끼고 출근하시나요? 네, 무조건 낍니다. 저는. 태양이 없을 때는요? 없을 때도 낍니다, 저는. 아, 없을 때도 끼고요? 네. 아, 무조건 이거 거의 필수예요? 그럼요, 밤에도 낍니다. 아, 밤에도 끼고. 아, 오늘 제가 오랜만에 또 차수 선글라스 한번 찍어봤는데요. 아주 유쾌한 분이 나와서 버는 돈의 양이나 이런 걸 떠나서요. 정말 20대에 이 정도의 이렇게 돈을 버시는 분은 또 처음 나와봤고 단지 그냥 요행으로 번 게 아니고 노력 끝에 네. 수많은 알바 끝에 알바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알바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결말이 좀 다르네요. 네, 알바왕으로 좀 인정을 해드리고 싶고 20대 여러분들 진짜 제 말 믿고 2년 최소 2년만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뭔가를 알게 됩니다. 뭔가 깨닫거든요. 네. 그 깨달은 거를 토대로 한번 회사를 차려볼까 하는 즉시 차리십시오. 그럼 아, 됩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촬영이었고 제 드림카 912를 만나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다음에 이제 슈퍼카로 또 만날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네, 아,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네. 다음에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 제 볼이었습니다.